유튜브 채널을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유튜브 채널을 관리하려면 PC에서 익스플로어 말고요. 크롬으로 접속을 하세요. 크롬으로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크롬은 구글 거기 때문에 구글 사이트가 먼저 뜹니다. 거기서 오른쪽에 9개 버튼이 보이는데 이걸 클릭하세요. 그러면 구글에 여러 무료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중에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유튜브 홈에 로그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튜브 내 채널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미 로그인이 돼 있고 유튜브에 들어와서 로그인을 유튜브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오른쪽에 자기 채널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채널 아이콘을 터치하시면 자기 유튜브 계정이 나오고 그 밑에 내 채널이라는 메뉴가 나와요. 이내 채널 메뉴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유튜브 로그인된 상태에서 내 채널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채널 맞춤 설정과 유튜브 스튜디오 버튼 두 개가 보입니다. 이 채널 맞춤 설정은 여기 유튜브 내 채널의 간판인 채널 아트를 수정하고요. 여기에 채널 아이콘을 수정하고, 그 다음 채널 아트 밑에 있는 내 다른 SNS 채널 링크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채널 맞춤 설정입니다. 이 채널 맞춤 설정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터치. 채널 맞춤 설정을 들어가면 아까하고 화면이 유사한 것 같으나 마우스를 위에 화면에다 대면 오른쪽에 연필 버튼 보이고요. 채널 아이콘에도 연필 버튼이 보입니다. 그러면 연필 버튼 터치하셔서 채널 아이콘 수정하는 기능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채널 아이콘이 되는 이미지가 PC에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갖다 불러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다시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도 연필 모양이 있어요. 여기 터치하시면 여기에 링크 수정과 채널 아트 수정이 있습니다. 이 채널 아트 수정도 여기 뒤에 채널 아트로 만들 이미지가 내 PC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만들어서. 그래서 채널 아트 수정 버튼 누르면 내 컴퓨터에서 채널 아트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 채널 아트 사이즈에 대한 부분은 여기 채널 아트 만드는 방법 이거 터치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아트로 만드는 이미지를 컴퓨터에서 가져오기만 하면 되니까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닫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연필 버튼 눌러 보시면 터치하시면 링크 수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링크 수정이 여기 내 채널의 홈페이지와 내 블로그와 SNS 여러 가지 5개까지 계정을 이렇게 링크 시켜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링크 수정을 눌러 보시면 여기 설명이 들어있고요. 밑으로 보시면 맞춤 링크를 5개까지 올릴 수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추가 버튼을 하나씩 눌러서 해당되는 채널 이름과 이곳에 오른쪽에 URL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URL, 카카오톡 URL, 블로그 URL,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SNS 채널의 URL을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홈페이지 URL도 넣어도 됩니다. 총 5개까지 추가 버튼을 눌러서 하나씩 입력하시면 되고요.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내 채널 아트에 5개까지 내 다른 SNS 링크가 걸려서 이걸 터치하시면 그 블로그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채널 맞춤 설정에 대한 기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전 화면으로 가시면 아까 채널 맞춤 설정은 방금 채널 아트 수정, 여기 채널 링크 수정, 여기 아이콘 수정 이 정도만 제가 설명을 했고요. 유튜브 스튜디오가 우리 채널을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이 유튜브 스튜디오 터치하고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이동했다는 표시가 나오죠. 여기서 모든 기능에는 설정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설정 왼쪽에 톱니바퀴 모양 설정을 누르시면 내 채널에 대한 설정입니다. 여기를 기본으로 세팅해 놓으시면 건드리지 않는 이상은 계속 같이 설정이 유지됩니다. 먼저 설정 채널을 갈게요. 채널 채널 가면 기본 설정과 고급 설정과 브랜드가 있어요. 기본 설정에 요 키워드 내 채널이 어떤 비즈니스 키워드를 갖고 있는지 따라서 내 채널이 검색되고 안되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여기 키워드 입력을 해주시고 혹시나 이 채널 이름이 현재 실명으로만 되어 있다면 이 계정으로 가셔가지고 내 농장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변경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수정했다 그러면 밑에 저장 버튼 나올 거고요. 그 다음 고급 설정에 가셔서 요즘에 아동용으로 채널의 아동용으로 설정되어 있는 기능이 최근에 추가됐어요. 그래서 내 채널은 아니요. 채널을 아동용으로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중에 이제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업로드 기본 설정. 두 번째 채널 밑에 업로드 기본 설정에 제목과 설명을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유튜브에서 여기 오른쪽에 만들기란 버튼으로 영상을 올리는데 이 영상을 올릴 때마다 우리가 제목이나 설명을 넣어야 되는데요. 여기다 설정을 해 놓으시면 기본이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제목이나 설명을 각 영상마다 조금씩 수정만 해주시면 되죠. 특히 여러분의 농장에 대한 여러 소개글은 이왕 여기다가 똑같이 입력을 해 놓으시면 그때마다 입력하지 않고도 지금 제 홈페이지라든가 연락처라든가 넣어놨죠? 이것처럼 고정적으로 넣어놓으시면 영상을 올리는데 그때 안 넣어도 되니까 편하겠죠? 그렇게 하시고 이제 고급 설정 가보시면 여기서 동영상 언어를 한국어로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영상 속에 있는 나레이션이 한글 자막으로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자막들을 수정해서 오타를 좀 수정해서 자막이 잘 나오도록 할 수가 있겠죠. 쉽게. 그리고 또 커뮤니티 자막 제공도 사용을 일단 해놓으시면 나중에 다른 유튜버 사용자들이 내 자막의 영상을 그 나라 언어로 설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은 이런 기능을 해놓으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는 설정을 해주시면 이 기본적으로 설정 기능 일단 저는 취소할게요. 변경 안 했으니까 설정 기능은 기본은 했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동영상으로 가셔서 내 올린 영상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의 영상으로 가시면 여기 영상 가시면 오른쪽에 점점점이 있어요. 이 점점점을 보시면 여러분의 영상을 언제든지 다시 다운로드 할 수가 있다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좀 몰라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영상을 먼저 올려놓고 나중에 수정해서 또 다른 영상을 올려도 되겠죠? 그런데 이 영상에 대한 여러 제목, 이런 수정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터치하시면 돼요. 터치해서 가셔서 제목이나 설명을 다시 바꿔도 되고 여기서 썸네일을 원래 변경하는 거예요. 썸네일. 근데 이 썸네일은 우리가 또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앱이 있다고 했죠? 스마트폰에서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스마트폰의 스튜디오 앱에서 이 미리보기 이미지는 수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생 목록과 최종 화면과 카드가 있는데 재생 목록은 여러가지 영상들을 그룹핑해서 한꺼번에 보여줄 때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재생 목록 새로 만들어서 여기저기 놓고 싶을 때 이렇게 추가
세팅해서 완료하면 이 영상이 이 그룹으로 묶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최종 화면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영상 마지막 부분에 내 또 다른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설정하는 기능이거든요. 예를 들어 템플릿 사용 이용했으니까 할게요. 여러 디자인으로 올릴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일반적인 게 이렇게 영상 두 개와 내 구독 버튼을 추가하는 거거든요. 이거 선택하고 들어가면 내 영상 한 마지막 20초쯤에 이런 영상과 이런 구독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영상을 보다 보면 영상 끝날 때쯤에 그 사람들 다른 영상에 팝업이 뜨는 게 보일 거예요. 그게 지금 이게 최종 화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에 대해서 여기에요. 이 부분 이 영상에다가 잠깐요. 오케이. 이렇게 터치 이 부분에다 어떤 영상을 보여줄 건가 이거 여기 지금 터치하시면 되고 아니면 연필 모양 눌러도 돼요. 터치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 했더니 내 영상 중에 어떤 걸 그 화면에다 보여줄 건가 연관 있는 영상을 보여줘야 되겠죠. 터치 해서 저장 하면 여기에 그 하나의 영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터치하셔서 다른 영상 선택해도 요 중에 최근 내 업로드 된 영상 이 시청자들에게 자동으로 맞는 영상 이것도 유튜브에서 알아서 설정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자동으로 설정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장 버튼만 누르시면 좀 속도가 걸리네요. 시간이 일단 됐다 치고 넘어갈게요. 하게 되면 이 영상 막바지에 두 개의 다른 영상으로 바로 터치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이 팝업 창이 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우리가 해주기 위해서 유튜브 스튜디오하고 아까 맞춤형 설정 제가 한번 이전으로 또 갈게요. 여기서 바로 눌러서 갈게요. 내 채널에서 가시면 이 두 개의 버튼들이 네, 보이는 거예요. 출력하고 있는 게 그래서 이 홈에다가 이런 영상 보여주는 것도 뭘 보여줄 건도 다 채널 맞춤 설정해서 한마디로 내 홈에 보여주는 비주얼을 맞추는 것은 채널 맞춤 설정이고 영상 채널 자체를 관리하는 기능은 유튜브 스튜디오로 가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한번 해놓으면 되죠. 동영상은 매 영상마다 썸네일과 제식 목록 등을 설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썸네일도 요즘에 유튜브 스튜디오 앱이라는 곳에서 바꿀 수가 있고 제식 목록은 유튜브 앱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으로 내 유튜브, 내 채널 꾸미는 두 개의 버튼 채널 맞춤 설정과 유튜브 스튜디오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마칩니다. 네.